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괴 김정은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지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괴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김정은 정권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얼마나 김정은을 박살냈었습니까? 일각에서는 북괴가 도발을 하면 선조치 후 보고를 하라라고 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괴 김정은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응징할 것,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6.25 때 북한 도운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하면 북한처럼 응징할 것.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 겨냥 경고성 메시지. 북한 불법 남침 유엔 국제사회 배신행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돕는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첫 회의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유엔사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전선을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응징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군인다운 군인, 국방부 장관다운 발언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6.25 전쟁 때와 달리 이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됐다라며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공격하는 자기 모순이며 나아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에 중공군을 참전시킨 중국, 구소련 시절 북한을 후방 지원한 러시아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전쟁 당시와 달리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상임 이사국인 만큼 이들 국가가 더는 북한 정권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950년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 기반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84호를 채택할 때 소련은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기 전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불법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유엔에 깃발을 단
유엔사를 공격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향한 구체적인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전선을 과도하게 넓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고래 정황이 포착되는 것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를 향한 견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의 협력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한국과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은 국가여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또 중국, 러시아를 정조준으로 한 이 폭탄 발언의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문재인 전 정부처럼 절대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 힘에는 힘, 핵에는 핵으로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반도에는 지금 핵 잠수함과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강력하게 김정은을 압박하는 한미일 훈련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능력 확장을 돕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무산되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최근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들의 최대의 고민이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인한 선택 전쟁에 기름을 붓기 위해 러시아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활동은 대한민국만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70여 년간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무너뜨려 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강력하게 북괴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를 박살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